안녕하세요. 집산나 내 집창문 플래너 정실장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단지형 아파트 안내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4개 동으로 총 136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차도 지상 1층부터 지하 주차장까지 세대당 110% 이상 나오는 현장입니다. 우선 여기는 위치가 정말 좋습니다. 9호선 등촌역에서 도보 5분도 채 안 걸리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생활권이나 교통편 정말 우수하고요. 인근의 초, 중, 고등학교도 다 도보 이용 가능합니다.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쪽이랑 인근에 3개 정도가 더 있기 때문에 선택권도 좋고요.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 자녀 키우시는 세대분들 주목해서 봐주시면 참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입별로 이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597477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집선나에서 안내해 드릴 세대는 59 타입입니다. 다른 타입은 구조는 동일하고 여기에서 크기만 조금 더 커진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집산나랑 내부 한번 살펴보실게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전실 공간부터 보실게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왼쪽 보시면 전신 거울 부착되어 있습니다. 외출하실 때 외모 단장하시기에 참 좋으실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키높이 신발장 6칸으로 충분하게 신발장은 구비되어 있고요. 밑에 쪽 띄움 시공 잘 되어 있습니다. 바닥 부분 단차 시공도 잘 되어 있고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왼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터치식으로 일괄소 등등 들어가 있습니다. 복도 형태로 되어 있고요. 복도 따라서 쭉 들어가 보면 넓은 거실 보이죠? 아트월과 아트월 간격 사이 3,800 이상 정도 나오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넓직한 거실이고요. 아트월과 아트월 간격 사이도 충분하면서 길이감도 길기 때문에 대형 TV 소파 무난하게 다 배치 가능하십니다. 앞쪽으로 창이 크게 나져 있고요. 막힘이 전혀 없어요. 아파트 동 보이기는 하지만 동간거리 상당히 넓기 때문에 개방감 좋고요. 그리고 채광도 너무 좋습니다. 오늘 날씨가 비 오는 날씨에 흐린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채광 보시면 밝은 집이고요. 바닥은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쪽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잘 들어가 있고요. 주방 쪽 한번 보실게요. 주방은 거실과 대면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D자 형태의 동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잘 들어가 있고요. 왼쪽 편으로 보시면 냉장고 자리 크게 나와 있습니다. 비스포크 냉장고 3대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 마련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가스레인지랑 인덕션 혼합구 들어가 있고요. 위에 후드 들어가 있습니다. 창도 크게 나져 있기 때문에 요리하실 때 환기 정말 좋으실 것 같고요. 싱크불도 잘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상하부장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 옆쪽으로 다용도실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수전도 있기 때문에 세탁실 이쪽으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창도 크게 나져 있습니다. 여기 철문 한번 열어볼게요. 이쪽은 그냥 실외기 공간이고요. 철문 이렇게 닫아보면 소음이 진짜 거의 없습니다. 소음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다용도실 옆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방 쪽으로 가보실게요. 여기가 안방 공간이고요. 안방 사이즈 11자 정도 나오고요. 여기는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랑 개별 온도 조절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도 편리한 옵션인 것 같고요. 다용도실 또 있습니다. 안방 쪽에 다용도실은 나가보시면 이렇게 청소 용이하게 스프레이 건도 있고요. 수전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봐보시면 철문 한번 열어볼게요. 여기는 지금 대피 공간이에요. 이쪽은 대피 공간이고요. 대피 공간이어서 무거운 짐보다는 짐 보관하시게 되시면 가벼운 짐으로 보관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여기 통창으로 샤시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잔디나 데크 깔아 놓으시고 테이블 하나 놓고 저녁 시간 때 차 한잔 드시거나 아니시면 맥주 한잔 하시기에도 참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안방 안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파우더룸 있고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시스템 앵거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자주 입는 옷까지 보관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환기창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습하거나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사용 안 하실 때는 이렇게 문 닫아 놓으시면 깔끔하게 가려지고요. 옆쪽으로 부부욕실 있습니다. 지금 불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부부욕실 웬만한 메인 욕실만큼 사이즈 나오고요. 대형 수납장, 그 다음에 젠다이 선반, 욕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분 키우시는 세대에 정말 추천드리는 집이고요. 욕조까지 들어가 있는 부부욕실이네요. 두 번째 방으로 가보실게요. 네, 여기가 두 번째 방입니다. 두 번째 방에도 이제 안방과 동일하게 시스템 에어컨이랑 온도 조절기 들어가 있고요. 방 사이즈도 넉넉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자녀분 있으시면 자녀분 방으로 주시면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창도 넓게 잘 빠져서 개방감도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 사이즈도 넓게 잘 빠졌어요. 이 옆쪽으로 선반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책꽂이로 사용하시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피규어나 아니시면 다육이 같은 거 놓고 디자인 꾸미셔도 이쁘실 것 같고요. 이쪽에는 이렇게 압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 방으로 주시면 딱 좋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안내해 드릴게요. 네,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메인 욕실은 샤워부스 따로 마련되어 있고요. 밑에 쪽에 단차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 습식으로 사용하시고 바깥쪽 건식으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딱 깔끔하게 잘 시공되어 있는 욕실이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부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기는 5구 타입입니다. 그리고 위치도 등촌역에서 도보 5분으로 오실 수 있는 초역세권에 속해 있습니다. 단지형 아파트고요. 이런 단지형 아파트 선호하시는 분들은 빨리 오셔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정말 인기가 좋은 현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예쁜 집, 좋은 집, 저렴한 집으로 집 샀나 찾아뵙겠습니다.